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리회관 앞쪽에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그리고 부산에서도 또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또 이 여세를 몰아서 광화문 애국 국민들과 또 심영식 목사님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통해서 많은 애국 목사님들, 장로님들,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또 많은 규합과 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영식 목사님 찾아뵈려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뭐 한 많이 계세요 벌써. 저쪽에서 이렇게. 네. 와서. 네.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예예. 예.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와 계시는데요. 아, 오늘. 네네. 오늘 이제 18일째죠? 예예, 예, 맞습니다. 18일이고 오늘 목요일. 네네. 자, 이제 내일 19일째면서 내일 네. 금요일로 한 주가 마무리되는 거죠. 네네. 제가 21일을 약속했었죠. 네네네. 응답 기다리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요번 4월 11일 오는 주일까지가 마감인데. 예예.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행정적으로 마감하는 날인데. 네네. 오늘 목요일까지가 사실은 내가 그 청와대를 뛰어 들어간 그쵸? 네네, 전사님 그때 따라. 네네네, 같이 제가 그때 그로부터 14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 제가 14일을 기다렸어. 예예. 오늘이라.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자, 그러면 끝났다고 보고. 예예. 내일 오후에는 제가 말하자면 새로운 스테이지 2 이제 출정식을 합니다. 예예.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네네. 뼈리. 예. 여기 18일 제가 지나는 중에. 예, 목사님. 매번 오시는 분들마다 다. 감사한 분들인데. 예, 예. 근데 오늘 여기 온 분들은 막 최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앉아 여자리 앉아 있는 어떤 가치기 중에 네, 네, 네. 최고의 가치를 느낄 만한 네, 네. 분들이 왔어요. 예, 목사님. 진짜 감사한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예, 예. 우리 장로님은 서울의 도남교회라고 예. 110년 된 교회입니다. 네.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내가 꼭 모셨어요. 네네. 왜 모셨냐면은 배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배재학당 네. 출신이시고 예. 감리교 기관의 구석구석에서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누구보다 잘 아시고 네. 또 사모님은 네. 우리 김명숙 장로님은 예. 그 전국 우리 감리교 여성교회 회장님을 지내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귀한 우리 그 가정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직접 내려오시기도 하고 공산치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럴까요? 예, 예. 이 장로님은 요 토요일이면 여기에 배재고등학교에서 구국동지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상임 고문 일을 하고 계셔요. 아, 예. 그래서 돕는 일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는 장로님 제가 있는데 좀 오셔서 같이 얘기 좀 나눠요. 그랬더니 네. 오늘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장로님하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시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그 여기에 있는 우리 쭉 한번 좀 비춰드리세요. 우리 네네. 저 귀한 목사님들이신데 시간을 내시고 네네. 일부러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네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기를. 예, 예, 예. 뒤에가 감리교 교단이고 내가 교단으로는 안 보잖아. 네네. 여기서는 사람이 오든 말든 내가 별로 관심이 안 가지고 네네. 나라 국가 민족이 지금 이 풍전등화 위기니까 예. 내가 여기 때문에 울고 여기서 자빠지는데 오늘 새벽은 아침에는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다 펑펑 나고 엎어져서 어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예. 나는 그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에 일조하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 저 선거가 결과가 나는데 일주를 하셨다 이게. 그래서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한 게 뭐냐고 그랬는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뭔가 열려지는 모습을 봤어.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네네. 빛이 보여요. 이제 문이 열린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럴 때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가 내 어머니 고향 어머니 품이잖아. 네네. 여기가 그렇게 캄캄한 거야. 캄캄한 거야. 늘 얘기지만 전국의 6,500개 교회의 160만 명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한국 최고의 이 건국 대한민국 건국의 1등 정말 공신이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나라가 이런 평전등화 위기 앞에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냐 이게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요. 위로하려고 네네.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찾아오셨는데 이 목사님들의 단체가 예. 우선 네네.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연합 맞습니까?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입니다. 아, 감리교회 바로 세우기 연대.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감바연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목사님들이 이문진들이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살떨리게 정말 감사해요. 이분들 저가 10여 년생 이렇게 후배들이신데 예예. 이분들이 있으면 돼. 이분들이 있으면 감리교 세워져. 정말 세워진다고. 네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네네, 자 우리 목사님들 잠깐 자기 소개를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해볼까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네. 감리교 바르게 세우기 연대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탁 목사라고 합니다. 아,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감바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저는 충남 서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철이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감바연을 섬기고 있는 실행위원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탁동일 목사입니다. 네, 감바연을 섬기고 있는 여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유한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무총장님 한 목사님이 네. 어제 저하고 전화를 잠깐 통화를 했다 그죠? 네. 에,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감리교 바로 세우기 연대의 네. 활동 사항 같은 이랄까요? 네. 한번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네, 저희 감리교 바로 세우기 연대는요 우리 감리교 내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까지 평신도들까지 다 합쳐서 현재 감리교회가 정말 1885년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스크랜튼 선교사님 이런 참 복음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이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그 건국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감리교 장로님이신데요. 네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을 가진 교단인데 현재 감리교회가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감리교회가 이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여기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감리교 바로 세우기 연대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라고 NCCK라고 하죠. 그 다음에 NCCK가 WCC의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배교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탈퇴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 이모 목사가 재작년 3년 전인가? 재작년 축제 인천 동성애 축제에 가서 그 축복식이라고 하는 아주 해괴한 의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소속 연회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직 2년을 받았는데 2년을 받고도 아직도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 언론과 세상의 바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감리교회를 협박하고 또 엊그제는 최근에는 며칠 전에 감독회장님을 만나서 항의 서신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범법자가 자기가 판결받은 거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하는 것을 낸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처하자 해서 활동하는 그런 예, 단체입니다. 아. 네. 목사님 근데 이렇게 네, 감리교에서 사실 예. 그동안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기로는 야 참 아무도 안 나와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랬었어요. 너무 오늘 힘이 나시 또 기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진짜 네. 내가 진짜 네, 진짜로 네, 네. 내가 살아온 삶이잖아 이게. 맞습니다. 나 이러고 떠나가나 보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는 막 참 끈떨어진 년처럼 네, 네. 내 삶에 나 혼자 몸부림치고 머리를 아무리 깎고 뭐 떼굴떼굴 굴러도 이 큰 감리교라고 하는 이 배가 정말로 잠적해갖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침몰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이런 운동들을 시작했다는 게 네네. 목사님 전체가 벌써 회원들이 제법 되죠? 네, 뭐 저희는 아직 작년에 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직 뭐 출범식도 뭐 현재 못한 상태인데 현재는 약 한 190명 정도 분들이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예,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예, 활동하고 현재는 또 감리교회 내에 저희 감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이런 좀 조직들이 또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거의 매월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해보세요. 싶은데요. 네, 네. 목사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심영식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처음에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이후에 혹시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제가 감리교회 소속된 목회자로서 네네. 지금 이 나라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 모습들 가운데 또 감리교가 그동안 너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감리교의 미래를 너무 내다보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과연 감리교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의 감리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정말 혼자 막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감바연 목사님들을 통해서 희망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심혁신 목사님께서 네네. 나오셔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네네. 아직 그래도 우리 감리교 희망이 있구나.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구나. 숨겨진 그런 주의 종들이 네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네네.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네.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감리교단이 사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아주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그리고 종로구에서 당선되셨던 이윤영 목사님 네, 초기에 기도하셨던 국회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감리교회가 건국의 씨앗을 다 뿌렸는데 왜 열매는 따먹지 못하냐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큰 어떤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만 네, 제가 네, 아무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네. 감리교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성경보다는 사람의 이성이라든가 예. 사람의 생각들이 위에 서게 되면은 거기에 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그런 기본만 딱 그 위에 서 있으면 그 네. 어떤 것도 뭐 쓰러지고 넘어질 일 없는데 감리교가 어느 순간 이성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두 번째가 되는 거,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네. 지금 감리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신학교의 어떤 좀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신학교의 문제이기도 하죠. 뭐. 근데 이제 우리 그 뭐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제가 신학교 때 경험했던 그 신학교에서의 공부하는 모습은 예.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얘기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다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성경은 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인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공부했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이런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미 그런 학교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그 감리교 계통의 그 학교들 그 교수님들 유학했던 학교들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영어로 He 대명사로 쓸 때 He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He or she. 네, 하나님을 그 혹은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논문을 그 페이퍼를나 이런 거 쓸 때 보고서를 쓸 때 인정해주는 그런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물들었고 그런 영향들이 좀 있다 하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다 책임이 있죠.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심영시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모습 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감바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있음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많이 어둡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움직임, 작지만 큰 외침 이런 것들이 빛을 봤는데 우리 심영신 목사님을 보면서 아 이렇게 용기 있다. 네네. 감리교 목사님 그리고 어른 목사님이신데 네네. 나오셔서 이렇게 불철주야 있으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용기 있고 또 이런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네네. 우리 감리교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정말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꿈꾸게 됐습니다. 아, 네. 참 그 감리교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네 정말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배우에 네네네. 이들이 이제 불을 붙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내가 힘껏 네네. 우리 어제 감바연에 나도 우리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연대에 나 가입시켰어. 아, 가입 어제 이제 가리늦게 이제 가입하고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정말 이들과 함께 또 쫓아다니고 정말 감리교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라 살리 운동이거든. 맞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달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이 외침이 네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운동들을 그리고 언뜻 아까 들었더니 우리 여기 목사님은 네네. 작년에 그 일 저게 동성애 그걸로 네네. 데모하는데 앞에서 막아가지고 예. 사법 처리까지 됐다는 거야. 그래 지금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뭐 우리 교회 좀 어떻게 성장할까를 위한 게 아니라 네네. 이거는 아니다 말이지 이거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목사가 네네. 이래서도 안 되지만 맞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몸을 던져서 앞에 맞고 이런 참 네네. 목사님들을 보면서 네네. 야 좋다 내가 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뵙게 됐고 네네. 이렇게 시간을 냈어요 충남 서천에서 인천에서 예. 여주에서 막 사방에서 예예. 찾아오셨는데 참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힘들을 네. 모아서 정말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네네. 이제 이런 힘을 얻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슈를 제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뭐 드세를 이제 너무나 저기 같은 계속해서 오는 이슈가 예, 예. 여기 얼마 거리에 지측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 구중궁궐 아홉 겹겹이 쌓여 있는 저 청와대에 네. 저 양반의 정체가 도대체 이 자경화가 되고 이 공산화가 되어 있단 말이지 네, 네. 이게 사실인가?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확신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어젯밤에 제가 이제 17일째 되는 어젯밤에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우리의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네. 그런 문자를 넣은 거야. 요 서울 교육청 앞인데 네네. 텐트를 쳤다. 그게 뭔 내용인지 나는 그걸 몰랐잖아요. 네네. 봤더니 그게 뭡니까? 무슨 인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네, 교육감이 그런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동성애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가 뭐 다양하다 뭐 이런 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교육들을 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학부모 단체 또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제 지킬 분이 없다고 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여자 두 분이서 이제 그 텐트를 그 예, 예. 저도 여기서 저녁에 밤이 되면 두려워요. 네네, 무슨 이름은 그러니까 여자분 두 분께서 선생님들 예. 출신이더라고 네네. 그걸 지킨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까지 뛰어가면 10분이면 가요. 네네. 내가 갈게요. 내가
그래 어제 밤에 갔지. 그랬더니 아. 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갔더니 또 다른 분들이 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늦게는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 그 길을 뛰어갔는데 구석구석에서 살아있는데 문제는 네네. 제가 이번에 뭘 봤냐면은 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가락이 이래 있잖아요. 네. 이것만 봤다고 또 이거는 이것만 봤다고 이것만 봤는데 아니 손목을 보니까 이게 교육이라 합시다. 이게 경제라 합시다. 이게 국방이라 합시다. 이게 노동계라 합시다. 이게 언론계라 합시다. 하나같이 뭔가 마수에 걸려 있는 걸 봤어. 네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어 이게 공산화 과정이네. 나는 교육이 자격 뭐 자빨 맨날 뭐 자파 정교조 이렇게만 봤는데 네네. 이 교육을 무너뜨린 게 여기에 뒤에서 힘이 있다 이게야. 국방이 왜 무너지는지를 봤어. 네네. 경제가 폭망이 돼갖고 가난한 거지로 만드는 이유를 봤어. 네네. 목사님 100만 원 언제 준대요? 100만 원 언제 나온대요? 이게 언론 노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나는 단순히 노동운동인 줄 알았어. 예, 예. 이번에 20여 일을 지나면서 이 손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게 예, 예. 봐요. 내가 자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는데 여러분 지금 2분짜리에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지? 네네네 맞습니다. 이놈이 네네. 전대협 의장할 때 예. 북한하고 어떤 지령을 받고 있는지 전화가 통화되는 게 네네 맞습니다. 이때 포착이 된 게 녹음으로 나왔어. 네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놈이 대학 다니면서 했던 이후로 4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주사파에 의해서 구석구석에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집어먹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북한 앞에 오늘 임종석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를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를 전대협 임종석 의장이 오늘 한양대학교에 있는 전대협 사무실에서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조선축전준비위원회 이찬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평양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임종석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학 국농비입니다. 네, 여기 전대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대협 정부를 수고 많으십니다. 우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전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대부장 임종석입니다. 국제학생회 부위원장이십니까? 학생회 전화로 약속하기를 예예. 지금 이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장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우장. 전달할 것이면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D9에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D9에는 보내지 못했습니까? 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9는 어떻게 됐습니까? D9는 지금 북측 대표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데이터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텔레박스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예, 텔레박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 전까지 여기 어려움 기대하고 예 여기 또 기다릴 거예요. 예예. 꼭 좀 건강해서 끝까지 투쟁해 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투쟁해 주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축전이 강좌에서 아니 통일이 강좌에서 꼭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면서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대표단과 학생정명회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할 거 없죠? 예. 앞으로 전해주십시오. 예. 자, 이게 바로 지금부터 40년 전, 년의 일인데, 제가 이때 학교 다녔어요. 임종석이나 학교로는 저한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학도국단 임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운동할 때, 그때 학도국당에서 총학으로 넘어가면서 전대협이 나오는 시기인데
우리 이거 정말 뭐 그냥 그때는 민주의 양심인 줄 알았어.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은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고 사실은. 근데 이 임종석이가 지금 보셨지만 이후로 35년 40년 만에 전국이 완전하게 지금 이 좌경화돼 있는 모습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안 이상은 저는 어제 일어난 일 같아요. 제가 여 옆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단 말이지 이걸 잡아야죠. 자 우리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감리교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6천개 160만 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오실 테고 저는 던져졌으니까 거리에 이 대한민국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의 이런 모습들 보셨죠? 이런 북한의 그 저게 최고의 그 저 말하자면 간첩 아닙니까? 그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런 일들 했단 말이지. 여러분은 이제 다 보셨는데 자 오늘 네네. 여기 계신 이 장로님이 생생한 증언자입니다. 예, 예. 우리 김병모 장로님을 잠깐 좀 소개할게요. 예,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요. 야 우리 장로님 배재고등학교 네. 예, 나오시고 네. 한번 좀 인터뷰를 좀 해보세요. 네. 우리 김병모 장로님이세요. 네. 예. 장로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북에서 온 가족이 피난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여동생은 배가 모자라서 못 탔고 우리는 아버님이랑 형님 누님들은 이 사람들 밑에 있으면 이거는 그 특권층이 생기고 김일성이도 다 감리교에서 다 자란 놈이지만 와가지고 감리교 교회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놈들이 정권 전부 말로는 뭐 노동자 농민을 천국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정권 잡고 나니까 자기네 편의대로 다 자기네 이권 다 챙기고 특권증 생기고 지금 정부처럼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유엔군이 후퇴한다고 그럴 때 50년도 12월 달에 전부 재산 다 버리고 이북에서 우리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잘 먹고 있었어요. 그때 네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이 거짓말 투성이 자기네 채권 다 챙기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조국의 먼저구처럼 특권층이 생겨 그놈들이 다 해먹는 거야. 아버님이 그걸 좀 대모를 하려고 그랬더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는 거야. 대모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먼저 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모자라는 배구 타가지고 인천으로 갔다 목포로 갔다 마산 갔다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아버님은 50년간 이북의 어머니 기다리라고 결혼도 안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93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임종석이나 뭐 지금 다 보게 되면 이거 벌써 빤한 게 6개월 겪은 사람들로 볼 때는 네네. 문재인이 하는 거 다 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네. 이거 촛불 데모 소고기 수입 반대 뭐다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저 조직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기관이나 뭐 여기에 우리 장로 모임에 이거를 이건 아니다 하고 띄우면 이놈들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정치에 개입되면 안 된다. 야 예레미야 이사야 예수님 사도 바울 얼마나 애국자였어. 네네. 우리 교회는 애국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외쳤는데 그때는 반대 대모할 조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서울은 아저 서울역에서 모여 동대문 거기서 모여 그때부터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토요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네네. 이 아들은 아버지는 친박으로 가는 야 이놈아 친박이 뭐야 법치국가가 돼야 돼. 법을 또 나오게 되면 망하는 거야. 네네. 이북이 법을 떠나가지고 다 망한 거야. 우리 식구는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배제고등학교 다니고 연세 다니고 뭐 외국 다 들락날락했지만 내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그때 설마 설마 죽이지 않겠지 설마 설마고 남아 있다가 다 굶어 죽었어. 그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정부패가 있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화문에 되게 되면 야중에 박근혜 그 탄핵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생기느냐 이 촛불대회 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서거위 반대할 조직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가 생기냐 이 사람 저 전국에 있는 고교 연합들이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광화문 이 저 세종대왕 동상 앞에 토요일만 되면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렇게 쭉 온전 반대, 그 다음에 부패 반대 하다가 4.15 부정선거까지 나오니까 새까맣게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토요일마다 강남역에 가든지 여기 가든지 우리 배제, 그러니까 각 교마다 분산돼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20, 30명씩 요즘은 이를 옮겨가지고 20, 30명씩 여기 해가지고 이거 선교, 부정선거 저 재개폐해라. 그 다음에 탈원전, 원전 이거 복구해라. 경제 망치는 거 특권층 없애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제모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25 겪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이게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놈들이 특권층 생긴다고 뭐 조국에다 뭐 저 추미애다 뭐 특권층들이 뭐 저기 저 저 최강 뭐 전부 특권층들 아니에요. 이놈들이 말로는 아주 기계 막히게 잘 좋은 말만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뒤로 가서 다 해먹으니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놈들 너들 회개라. 바리새인 저놈들 말하는 건 따라하되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 예수님이 얼마나 때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교회연합회에 가가지고 누가 반대해도 제가 뭐 바로 해가지고 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모이고 나면 우리 모임 사진을 동기에 띄우고 장로에 모여 어디 어디 막 띄우게 되면 거기서 아 자기 못 나와서 미안하다 후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지금 제가 놀란 게 6.25 교권 세력 사람들은 옛날에 상위군인이다 뭐 해가지고 다 살아있어가지고 임종석이 같은 거 나오면 옛날에 가만 안 뒀어요. 또 저 이북 오도청에서 얼마나 세게 다 했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되면서 이거 다 해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 놔두면 이거는 이북과 같이 다 굶어 죽고 나라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때 이거는 분명히 이놈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고 생각도 이거 다 뭐 계속 하는 거 보면 말만 번지름했지 공정이라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북 출신들 다 반대하는데 심영식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찬성을 해줬대요. 찬성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심영식 목사님은 제가 남성교회 연합회장 하면서도 다 만나고 그랬어요. 누가 문재인이 찍어줬냐 했는데 보니까 심영식 목사님이 그것도 수천 표 끌어들여서 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몰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라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모여가지고 비 오는 날 와서 악수하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임종석이고 이놈들 다 너무 나라를 몰라요. 이북에서도 그 이 사람들은 가족 다 파괴시켜요. 뭐 사성 교육 시키면 아버 할아버지 동무고 가족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거지 나라 되고 다 굶어 죽고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이 심영식 목사님 회개하고 돌아섰으니 얼마나 저 이 반가운 거예요. 회개한 우리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저는 가는 데마다 토요일마다 모이면서 야 그러고 또 이 4.15 부정선거 저 다시 규탄하게 되면 그거 너 해봐도 무슨 힘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야 이거를 가만 놔두면 난 이북에서 이거 당하고 온 거야. 이북 투표는 뭐냐 훅백 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00에다 넣어야 돼. 후계,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이 청년에 후계자 넣었다가 골통 갔어. 이게 이런 선거 이놈들 조작하는 거. 스탈린이 이랬잖아요. 스탈린이 선거는 투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선거관리위원들 개표자가 결정하는 거라고. 이 부분 다 그런 거예요. 개표 넣은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4.15 선거 때 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개표위원으로 다 온 거 아니에요. 정당 창관위는 저 한국인이 돼야 되는데 선거법에 이 개표요원은 국적이 안 나와 있어. 그래 이거를 중국 사람 왜냐고 항의를 하니까 중국 사람이 뭐 저 법에 저 국적 조그만 정당 저 창관위는 국내 저 국적자이지만 개표요원은 그런 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놈들 중국 놈들 다 했으니 나중에 개표위원들 저 한국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했다고 또 공개하잖아. 그래서 저놈들 딱 해가지고 중국 사람 이름까지 나오니 그걸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표위원은 중국 사람 국적이 없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가만 부정선거 놔두다 보면 완전히 이북과 같이 자기네 특권증 다 생기고 부정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망치니 네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가면 뒤에 가서 기도만 해줘도 돼.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잘 알잖아요. 공정 정의 뭐 말은 번지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번지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갖다가 날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치였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다 일어나고 우리 또 신 목사님은 문재인이한테 항의할 게 있어. 우리는 항의하면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저놈들은 자기네 운해라는 건 없어. 운해라는 건 없어. 그 전에 김상철 장로님이 계실 때 노무현이 때 얼마나 뛰쳐나갔어요. 그분만 살아계셔도 지금 많이 막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일찍 돌아가셔. 그분이 누구냐? 김근태. 저기서 전기금은 받은 거. 그거를 그분은 그 김근태 형 세 놈은 다 자진 월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정기 건물을 했는데 김상철 장로님이 그걸 중고 보존 신청을 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가 김상철 장로님은 세무조사를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김근태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나중에 김근태가 되고 그 부인들 국회의원 되면서 뭐 인권운동 했다고 누구 좋은 사람 있는데 김상철 목사님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이놈들은 운이래는 없어. 다 지역만 해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신 목사님도 이용 잘 당했다. 지금 이용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협조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하고 이기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는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들 그러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러는데 끝까지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거 끝날 때마다 사진 보내면 뭐 동창들에서 끝까지 해라고 성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끝까지 해서 우리 이 정권 바꾸고 공의로운 정권으로 바꾸고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오늘 참 오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우리 장로님은 대제고등학교 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감리교의 기관에 봉사하시고 이제까지 그런 산증인이에요.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장로님은 저 전국의 여성교회 회장 총회장을 일 하시면서 감리교를 섬긴 분이거든. 네. 그것도 마지막에 할게. 제가 남성계 연합회장까지 했는데 그렇지, 여기도 또 부패가 있어. 돈 써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전국 연합회는 안 갔어. 우리 아내 김명수 장 여성교회는 돈 쓰는 게 없어. 휴대를 해. 그래서 전국 연합회 회장하면서 이런 그 뭐야 그 전에 저 한명숙 그 총리 나올 때는. 이 신경화 감독이 시켜가지고 여성계회장이 지지성명을 냈어. 그럴 때도 다 있었어. 그러나 김명수 장은 그런 거 절대로 안 하고 이제 버텼는데 지금 이 뭐냐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지도를 잘해야 되는 건 틀림없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로 모임에 가가지고 야 교회 순복음교회 말해도 조용계 목사 하나에 장로들이 5천 명이 넘는데
그게 250명, 200명만 바른 소리 해봐라 이거야. 교회도 목사님 한 분에 장로들이 10명, 뭐 50명인데 장로 거기서 10명만 바른 소리 해봐라. 이 장로들이 바로되면 교회가 그렇게 동성애 찬성하고 뭐하고 다 없어지는, 다 하는데 장로 평신도들이 깨야 된다. 그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정유리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교회가 우리 감리교도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아주 오늘 부흥했다. 저희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들께 또 이렇게 지지해주러 오신 목사님들께 또 한 말씀이랑 시청자분들에게 내일 또 준비해둔 또 발표가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잠깐 한번 멘트를 저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사랑은 책임이다. 자, 오늘 사랑을, 큰 사랑을 받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자, 저 사랑 받은 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저분들하고 내가 손을 잡고 그래도 앞서서 몇 년 앞서서 이복게 한 선배로서 야, 잘 됐다. 내가 혼신을 다해서 저들을 한번 같이 호흡하면서 해보리라 이런 생각 들고요. 내가 그렇게 약속합니다. 네.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정말 기쁘고요. 또 우리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한테 혼 많이 났어요. 장로님께서 그러셨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근데 그때 북친잡 얼마 전까지도 귀 안 들어왔어. 귀 안 들어왔는데 이게 오늘 때가 된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럽고 나는 잘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돌에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저와 같이 18일 동안 왔는데 이제부터 18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1차 21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날 거예요. 2차로 들어가고 3차 들어가는데 묘한 거는 7차가 21일 마치는 날이 8월 15일이더라고요. 14일도 아니고 16일도 아니고 3월 22일부터 시작된 게 그렇게 이어서 7차가 맞춰지는 날이 8월 15일인데 그래요.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1차 고지가 어제까지 일종의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저의 또 21일 기간 중에 있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1차 고지다. 2차 고지가 저는 8월 15일이다. 그럼 3차 고지 마지막이 어디냐? 얼티메이트 골. 그까지는 가보자. 어디? 대권까지 가보자. 나라 바로 세우는 데까지 가보자. 거기까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그냥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는 지금 무슨 힘으로 이렇게 지탱하느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잡고 손을 잡았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이 한 목숨 내가 정말 초기같이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충실하게 사는 저분들이 아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놓고 교단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하는 저 일이 거룩한 태풍이 돼서 쓰나미가 돼서 감리교를 싹 덮을 것이고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발화점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감리회관 앞에 계시는 심영신 목사님 찾아뵈러 왔는데요. 오늘은 또 감리교단에서 감바연 감리교단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 연대를 지금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장로님께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는 1차가 끝나면 2차, 2차가 끝나면 3차로 이어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내일은 중대한 결단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나다니다가 근처 계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